의도적으로 옷을 벗겨진 채 유기가 됐거나 성범죄를 당하는 과정에서 도망가다가 어떤 사망하게 되거나 네. 이런 상황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2000년 8월 25일 밤새 내리던 비가 잠깐 멈췄던 아침 전남 나주시 봉황면의 하천 만봉천의 옆길에서 한 초등학생이 혼자 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길 가까운 곳 하천 물 위로 뭔가 둥둥 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마치 동물의 사체처럼 보이던 물체. 뭔가 이상함을 느낀 아이는 집으로 달려가 아버지를 데려왔고 아버지는 그 물체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건 사람의 시신이었습니다. 바로 이쪽 풀숲 근처에 시신이 걸려있었던 거예요. 목격자가 신고를 하는 사이에 물살이 빠르니까 하류 쪽으로 더 내려간 거죠. 출동하는 중이라 이걸 어떻게 다른 조치할 수가 없으니까 그물만 가지고 와가지고 좀 차단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죠. 밤새 내린 비로 불어난 물 때문에 평소보다 훨씬 물살이 빨랐던 겁니다. 하마터면 유실될 뻔했던 시신. 겨우 건져낸 시신은 심하게 부패가 된 상태로 성별만 겨우 분간할 수 있었습니다. 부패가 심해서 두피나 피부에 체모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부패가 되려면 더운 날씨에 한 일주일 이상은 지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신은 오랜 시간 하천에서 표류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발견된 시신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아체 상태. 인근에서는 입고 있던 옷이나 가지고 있던 소지품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부패가 심했던 탓에 부검도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부검인은 목을 포함해서 뼈가 부러지거나 의미 있게 볼만한 외상, 즉 사망의 원인으로 볼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어떤 약독물도 검출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사망의 원인으로 추정될 수 있는 건 익사, 하지만 그마저도 익사로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으로 발견된 시신의 주인은 누구였을까? 시신이 발견되기 며칠 전 동네 주민인 양 씨의 20대 딸이 실종돼 그날도 주민들이 찾고 있었습니다. 주민들 몇몇이 시신을 확인했지만 부패가 심한 탓에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고 그건 양 씨 부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머리카락조차 제대로 남아있지 않은 시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종 당시에 딸이 손톱에 봉숭아물을 들이고 있었는데 시신 손톱에서 딱 그 봉숭아물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시신을 확인하게 된 거죠. 이후에 DNA 결과도 실종자하고 일치했습니다. 시신의 신원은 실종 당시 21살의 양민정 씨. 시신으로 발견되기 약 일주일 전인 8월 18일 밤 어머니와 싸우던 아버지를 진정시키고자 아버지와 함께 집 밖으로 나왔던 민정 씨. 하지만 아버지가 만취해 대화가 되지 않자 홧김에 만봉천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실종됐던 것입니다. 그날 밤 민정 씨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만봉천 아래 가라앉아 있던 비밀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크라임. 전 진행과 연출을 맡고 있는 김PD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그렇고 정확한 분석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 계시는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모십니다. 예, 배상훈님 반갑습니다. 자, 저희 크라임은요, 보육 종료 아이들을 돕는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사건은 2000년입니다. 전남 나주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밤에 집을 나섰던 21살의 양민전 씨가 일주일 뒤 하천에서 시신으로 떠올랐는데요. 실종 당시 민정 씨 반바지에 하얀 티셔츠 입고는 집에서 나온 편한 복장이었다고 합니다. 일단은 천에서 발견이 됐고 옷을 다 벗지 않은 상태에 굉장히 부패가 좀 진행된 상황이었다. 당시 여름이었고요. 발견된 상태는 옷이 하나도 없는, 속옷조차도 없는 상태고 마지막에 어떤 옷을 입고 나갔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그냥 추정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런 사건은 사건 관련자의 관련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부모가 뭐라고 했건 뭘 입고 나갔건 뭐 했건 그건 사실은 신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다시 재해석이 돼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 몸에 외상의 흔적, 뼈가 부러진 뭐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약독물도 검출이 안 됐고요. 이런 의견이 있어요. 익사로 보이는데 익사라고 또 판단할 근거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만약에 익사라고 하면은 옷은 입고 있어야 되잖아.
이런 의미 네. 때문에 그런 거지. 이 의미는 사실 익사를 보기 어려운 의미는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이게 당시에 뭐 어떤 약속이 있는 과정 중에 나간 것이 아니라 이 아버님이 평상시엔 괜찮지만 술만 마시면 좀 어머니한테 시비를 거는 성향이었다고 하고 그날도 그것 때문에 이제 딸이 데리고 나가는 상황에서 대화가 안 통하자 뭔가 좀 화가 난 듯 아버지는 저기 그 한 정자에 누워있고 딸은 계속해서 만봉천 쪽으로 걸어갔었다. 이것 때문에 혹시나 이제 자살이나 실족사 뭐 등등에 대한 가능성도 좀 있었거든요. 여기서 걸리는 거는 이런 거죠. 어쨌든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진술이 일치하느냐 네.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확인해 줄 제3의 사람이 있느냐 근데 그것이 전혀 없다. 그러면 그거는 의심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보여 있고 의문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이게 발견지가 집에서 한참 지난 데란 말이에요. 네. 문제는 8월 말이에요. 장마. 네. 장마는 아니라 하더라도 비가 자주 올 수 있고 이 피해자의 집 위에 만봉 저수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시신 발견지가 사망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전제를 해야죠. 왜냐하면 비가 왔으니까. 네. 그럼 시신이 떠내려갔을 수 있다고 하면은 그 시신을 떠내려간 유속을 계산해 갖고 그러면 사실 발견진 역이지만은 유기 혹은 사고 혹은 사건이 난 데는 오히려 집 근처 아니면 만봉 저수지 이렇게 보는 것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다. 네. 왜 여기만 주목하느냐. 여기에서 옷까지나 소지품을 수색하면 안 되죠. 네. 상류 특히 만봉 저수지나 피해자 집 근처에 붙어 샅샅이 주제했어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지금 문제가 여기 유속이 그렇게 빠른 지역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얘기에 따르면.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옷은 뭐 유속에 따라서 벗겨질 수 있지만 그 속옷까지 모두 다 유속 이 느린 유속에서 벗겨질 수 있느냐 좀 불가능해 보인다 이런 그렇죠. 의견들이 그건 있어요. 아니죠. 우리가 보통 저수지나 이런 데에서 익사된 시신을 이제 건져 올리는 순환 구조대들 얘기 들어보면은 실제로 그렇게 옷이 겉옷은 벗겨져도 속옷이 그렇게 쉽게 벗겨지는 게 아니다. 윗속옷과 아랫속옷이 네. 그렇게 쉽게 벗겨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의도적으로 옷을 벗겨진 채 유기가 됐거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성범죄를 당하는 과정에서 도망가다가 어떤 사망하게 되거나 네. 이런 상황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은 뭐 저항은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치는 이런 것도 물론 부패가 있지만 네. 그건 아니라 그거는 가능성이 적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 후에 유기 과정에서 옷이 소각되거나 사라졌을 네.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보통 이제 성범죄 우후에 살해 한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 옷을 이제 뭐 유기하는 경우에 옷을 다 벗겨 가지고 가져가는 경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어떤 성도착적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일종의 전리품이라든가 수비니어 같은 형태로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옷 전체를 가져가는 경우는 그건 케이스가 드물죠. 그러니까 속옷만 가져가거나 네. 아니면 뭐 겉옷의 일부만 가져가거나 옷이 다 그건 차라리 이걸 태우거나 완전히 없애버리고 시신은 별도로 유기하는 방식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네.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옷을 전부 가져갔거나 태웠다 혹은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 전부 없어졌다라는 게 이후의 범인과의 연결점을 좀 찾아봐야 되는 부분이군요. 그렇죠. 민정 씨가 어떻게 사망했는지 추정해보기 위해서요. 실종됐던 상황, 시신이 발견된 장소 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 초기 민정 씨의 아버지가 용의선상에 올랐습니다. 민정 씨가 실종되던 날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정 씨는 그해 광주의 어느 대학 간호학과를 졸업 후 나주병원 정형외과 간호사로 취업했습니다. 병원 옆에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지만 쉬는 날이면 어김없이 부모를 찾아와 농사일을 도왔습니다. 민정이가 쉬는 날에 친구들이 야 우리 뭐하고 놀까? 이렇게 물어보면 민정이는 맨날 집에 가서 엄마 도와드려야 된다고 그랬었어요. 그날도 병원 근무가 없는 쉬는 날이라서 민정이는 그때 집에 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민정 씨가 집에 왔던 날 아버지는 술에 취해 들어와 어머니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에 온화한 성격이었지만 술만 마시면 어머니에게 먼저 화를 냈습니다.
피해자가 부모님의 싸움을 말리려고 아버지를 데리고 밤 11시경에 집 밖으로 나갑니다.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좀 하자라고 한 뒤에 집 앞으로 바로 나왔는데 피해자는 만봉촌 쪽으로 가면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고 아버지는 근처 우산각에서 이야기를 하자고 한 겁니다. 우산각은 민정씨의 집에서 약 50m 정도 떨어져 있는 정자였습니다. 아버지는 술에 취한 탓에 우산각에 드러누웠는데 그때 화가 난 딸이 만봉촌 쪽으로 가는 모습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잠이 들어버렸다는 아버지. 얼마나 지났을까? 얼굴 쪽으로 찬바람이 불어왔고 잠을 깨 곧바로 집으로 돌아갔던 아버지가 도착한 시간은 밤 12시 20분경. 그제서야 딸이 귀가하지 않은 사실을 눈치챘다는 아버지. 당시 경찰 조사에서 딸이 개천을 따라 난 길로 내려가다가 택시를 타고 나주시내 자취방으로 갔을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다음날 딸이 병원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바로 경찰에 신고한 부모님. 경찰은 민정씨의 시신이 발견된 이후 아버지를 말리는 과정에서 어떤 불상사가 발생했을지 모른다고 생각해 아버지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했지만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탐문 대상은 민정씨의 친구와 직장 동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서도 혐의가 있는 사람을 발견할 수 없었고 나주시내 우범자 등을 탐문했지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지역 지리에 아주 훤한 사람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당시에는 가로등도 없었어요. 밤에 가면 아주 깜깜한 곳이라 뭐 어디가 길인지 하천인지 구분도 잘 안 되는 곳이고요. 시신이 발견된 그 만봉청변 도로는 외부 사람들 잘 모르는 곳이에요. 저희도 그 길은 잘 모르니까요. 거기는 아는 사람만 가는 길이에요. 동네 주민이 아니라면, 그 길을 꼭 지나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외지인은 거의 모르는 길이라는 겁니다. 실종 당시 민정씨는 가로등도 없이 깜깜한 길을 혼자 걸어가다 범인과 조우했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만약 범인을 만나 비명을 질렀더라도 마을과 3.2km 떨어진 곳이라 그 비명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증거나 목격자 하나 없이 점점 미궁에 빠져가던 수사. 그런데 민정씨의 시신이 발견되고 6개월이 지난 2001년 2월 사건 현장에서 약 20km 정도 떨어진 두들강에서 민정씨의 시신과 비슷한 형태의 시신 한 구가 떠올랐습니다. 당시의 용의자들 그리고 수사 관련돼서 살펴봤습니다. 먼저 이제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부분 때문에 용의 선상에 올랐습니다. 뭐 여러 가지 증언들이 있었고요. 이거 용의점은 어떻게 보실까요? 평소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민정 씨는 어떤 행동을 취했나? 부모님이 싸우는 상황이요. 그렇죠. 네. 이 상황처럼 아버지를 데리고 나와서 근데 아버지가 말을 안 들었고 그냥 자니까 자기는 그냥 에이 다 귀찮아 갈래 이런 게 예전에도 있었는지. 문제는 지갑을 가져 나왔을까요? 경황상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네. 밤 시간이란 말이에요. 밤 11시경에. 근데 2000년이에요. 네. 택시가 있다는 게 말이나 되나요? 여기서는 없을 것 같은데 이 지형상은. 택시가 올 수도 없고. 네. 부른다고 여기 오겠습니까? 네. 근데 그거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 아버지가. 왜냐하면 뭐 그 동네 사람은 대충 다 그래라고 하면은 그럴 수 있죠. 콜 타고 나가는 사람도 그 시간에 있어라는 예, 뭐 게 있다면. 그런데 네. 그럼 어머니는 왜 그랬느냐? 어머니 그때 뭐 했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세 명 사이의 역학 관계로 봤을 때 경찰이 이 사람을 의심하는 거는 사실은 당연한 거라고 봐요. 결국은 부모 둘과 죽은 사람 하나라고 하면 그냥 사실 이 둘만 입맞추면 이 상황은 다 거짓일 수 있어요. 싸웠고 걸어갔고 뭘 했다 이건 다 거짓. 뭐 증명해 줄 사람이 없는데. 정황 추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물리적으로 나온 증거가 있습니다. 옷을 다 벗고 있는 시신이에요. 딸이 어떤 갈등 상황이나 싸움이 있어서 우발적이든 뭐든 어떤 일이 생겨서 사망을 했다 치더라도 딸의 옷을 전부 다 벗겨서 이렇게 유기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유기라고 하는 게 반대죠. 아 이게 사망을 했는데 스테이징으로 네. 성범죄를 당해서 죽었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이랬다고 하면은 뭐 잔혹하지만은 가능할 수도 있죠. 특히 약간 좀 부모 입장에서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하지만 딸이 죽어서 유기한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그걸 그 순간에 범죄자도 아닌데
성범죄를 당했다고 이렇게 벗겨서 스테이징을 하는 게 조금 그러니까요. 예. 그래 때문에 이게 이 용의 선상에서 벗어났는데 네. 전혀 없는 경우는 아니에요. 네. 어쨌든 하나의 가능성으로 네. 보고 근데 그렇게 그렇다고 보면은 외상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외상은 확인 못해요. 네. 너무 많이 부패해갖고 그러면은 뭔가 이런 데에서는 빨리 부패하라고 묻거나 아니면 뭔가 물속에 뭘 매달아서 넣었는데 그게 떠올라갔고 부패 가스 때문에 내려갔다. 그러면 실제로는 시신을 유기한 데는 사실은 저수지 근처나 여기가 맞을 거다. 친구 동료들도 조사를 합니다. 근데 이제 면식의 측면에서 본다면은 저희가 이제 뭐 면식범들이 보통 이제 어떻게든 시신이 안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 혹은 시신의 신원을 파악 안 되게 하기 위해서 훼손등이나 여러 가지 공을 들이는데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어떤 면식의 어떤 흔적이 있을까요? 오히려 비면식은 굳이 옷을 벗겨서 아니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오히려 좀 아는 사람이 굳이 유기하려고 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아니 뭐 그냥 시체 버리고 가면 되지 왜 굳이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2001년 2월 민정 씨가 사망한 곳에서 20km 떨어진 곳입니다. 드들강입니다. 그곳에서 발견된 시신 누구였는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나주시 남평읍 드들강 유역에서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시신은 부패가 전혀 되지 않아 깨끗한 상태였는데 사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발견된 시신은 발목에 걸쳐진 스타킹을 제외하고 옷이 모두 벗겨진 상태였고 피해자가 항상 끼고 다니던 반지까지 없었습니다. 목이 조린 흔적이 있었지만 부검 결과 사인은 익사. 밝혀진 피해자는 당시 18살 이영주 양이었습니다. 당시 가족들의 증언으로는 전날 밤에 집에 있었고요. 잠든 모습을 봤는데 새벽에 집을 나간 걸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피해자가 휴대폰을 잃어버려서 친구와 연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친구 만날 리가 없고요. 게다가 영주 양의 시신은 집에서 16km나 떨어진 남평읍 드들강에서 발견됐습니다. 차가운 물 속에서 몸이 마네킹처럼 딱딱하게 굳은 채 발견된 영주 양. 시신이 발견된 곳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영주 양의 소지품이나 옷 등 어느 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신에서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정액이 발견되면서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됐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렇게 DNA도 확보했지만 좀처럼 용의자를 찾지 못하고 수사는 미궁에 빠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1년 만인 2012년 9월 범인의 DNA와 일치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당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40살의 김씨. 김씨는 2003년 광주 동구에서 전당포 주인 등 두 명을 살해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결국 2017년 12월 김씨는 18살 영주양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런데 드들강에서 발생한 영주양의 사건과 2000년 만봉천에서 발생한 민정씨의 사건이 연관돼 있을 거라고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반년 만에 일어난 사건이고 두 사건 다 피해자가 젊은 여자고 발견된 것도 수심이 깊지 않은 동네 개천이었고 드들강 사건처럼 나체로 발견이 됐다는 걸 보면 이게 뭔가 연관이 되어 있지 않나? 범인이 이번에도 그렇게 죽이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두 사건 다 피해자들이 나체로 발견됐고 주변에서 옷이나 소지품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민정씨의 시신이 발견됐던 만봉촌은 당시 비가 많이 와 물이 불어있었지만 평소에는 수위가 낮은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실반지를 진짜 손에 맨날 끼고 다녔거든요. 이게 365일을 보면 365일을 계속 항상 끼고 있었어요. 그게 또 그렇게 헐렁한 게 아니라 쉽게 빠지는 것도 아니고 물속에 있다고 빠진 거는 아닐 거예요. 드들강에서 발견된 영주양처럼 손에 끼고 있던 반지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정말 드들강 사건의 범인 김씨가 만봉청 사건에 관련이 있는 것일까? 2000년 당시 김씨는 광주에 살고 있었는데 낚시를 좋아해 당시 여자친구와 나주나 화순 등으로 낚시를 다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봉천 근처에는 낚시꾼들이 찾던 저수지가 있는데 주민들은 당시 광주 사람들이 주로 낚시를 왔다고 증언했습니다. 김씨는 정말 이 지역의 지리를 잘 알고 있는 그날 밤 민정씨를 만났을지도 모르는 그 용의자인 것일까?
네, 너무나도 유명했던 사건이죠. 드들강에서 여고생이 발견됐던,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 또 재판이 진행됐던 그 사건입니다. 이 사건 사이의 유사점, 이제 지역상으로 한 20km 정도 거리에 있는 곳이고요. 드들강하고 이 만봉천 해당 지역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체로 발견된 거, 옷까지 소지품이 전부 다 사라져서 마지막까지 발견되지 않은 점, 반지도 없어진 점, 뭐 이런 점 등을 보고 친구들은 야 이거 너무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유사점 보이시나요? 공간이 20km라고 하면은 가깝기도 하지만 멀기도 하고 참 애매한 부분이에요. 드들강은 그 범인이 낚시하러 왔다가 그 근처에 있는 여고생을 거기서 이제 현장에서 네. 공격해갖고 살해한 형태라고 알고 있는데 가능하다면은 이 만봉 저수지 쪽에 낚시를 하러 온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범인일 가능성이 제일 높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드들강의 그 범인도 그랬다고 하면 그 가능성은 높죠. 시신이 발견된 곳이 아니라 낚시를 해온 낚시꾼의 범위 그리고 드들강의 그 범위 이렇게 이걸 교차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범위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를 들면은 네. 낚시꾼들은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지만은 약간 그 밑에 하류 요런 데까지도 그 범위를 확대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사실 그 길이 이동하는 길에 있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발견할 수도 있는 그 네. 범위 드들강도 비슷한 형태라고 하면 그 범위를 체크해 보면은 오히려 그 가능성은 높을 수 있겠다. 근데 이제 조금 다른 건 뭐냐면 드들강 사건 같은 경우는 스타킹이 있었어요. 그리고 딱히 뭐 다른 형태의 뭐 이렇게 유기 그런 게 없었어요. 비면식이기 때문에 네. 시체를 그냥 버리고 간 거예요. 네. 그 반지를 가져간, 그러니까 고가의 반지도 아닌 그 실반지 같은 거를 이제 가져갔다라는 게 있어서 지금 뭐 돈이 안 되는 걸 굳이 가져가는 건 이제 범죄자의 어떤 습성 같은. 그렇죠. 네. 습성이죠. 그러니까 굳이 그게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나중에 확인해서 네. 보고 버리거나. 이런 형태라고 하면은 공통점이 분명히 있죠. 그 부분은 김 씨 같은 경우 드들강 사건의 범인으로 이제 판결받은 김 씨 같은 경우는 사실 강 물가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기본적인 게 있고 낚시에 취미도 있어서 이제 차로 한 시간 정도 거리 광주에서 나주 쪽에 자주 내려와서 낚시를 했었다라는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요. 앞에서의 또 강도 살해 사건으로 형 받은 거, 또 성폭행 살인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여죄 가능성도 뭐 있죠. 충분히 있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거죠. 네. 지금 이 사건은 드들강 사건은 그 바로 뒤에요. 네. 2001년이죠. 6개월 정도 차입니다. 예. 그때 네. 이제 정액을 남겼어요. 네. 그럼 2000년 민정씨 사건 같은 경우는 동일하다고 하면은 이 정액이나 비슷한 게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여름에 그래가서 부패돼서 네. 확인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뭐 그 더운 여름날이니까 얼굴도 알아보기 힘든 부모가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네. 그걸 정확히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진짜 이 성범죄를 당해서 그 속에 정액이 있었는데 아니면 그게 부패돼서 없어져 버린 건지. 네. 사실 드들강 사건은 2월이에요. 춥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부패될 이유가 없죠. 그냥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교체해 보면은 사건의 범인이 같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런 거죠. 성범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시신은 그냥 물가에 던져놓고 대충 옷만 대충 가져 태우고 네. 이 패턴이죠. 그리고 있는 뭐 반지 같은 거 쓱 빼는. 그러면 이 범인 드들강의 범인이 범인일 가능성은 훨씬 높거나 아니면은 드들강의 범인과 유사한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있는 거지. 네. 프로필이 좀 비슷한 사람. 그렇죠. 여기에 네. 낚시하러 온, 밤 낚시하러 온 애가 민정 씨가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성범죄 저지렀다. 그건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이 앞서서 이제 김 씨 용의자, 뭐 그리고 다른 가능성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또 다른 유력 용의자가 있어서 당시 좀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만봉천 사건이 발생한 지 약 한 달 정도가 지나가던 시점, 당시 경찰서에 한 통의 제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여성이었습니다. 뭐 혹시 만봉촌에서 젊은 여자가 나체로 죽어서 발견된 사건이 있냐? 남자친구가 아는 사람이 그 여자 죽였다고 하더라. 이런 내용으로 제보가 왔습니다. 만봉촌에서 실제 시신이 발견됐다는 이야기를 듣자 제보자 여성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실은 자신의 남자친구 김씨의 고종사촌 형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제 남자친구가 그러는데 고종사촌 형이 어느 날 갑자기 저녁에 전화를 해가지고 만나자고 자기 할 얘기 있다면서 불러냈다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가 만봉 저수지 옆에 살고 있는 나주병원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아가씨를 죽였다 이러면서 저수지 밑에서 그 여자를 만나가지고 목을 졸라가지고 죽였다고 했대요. 고종사촌 형인 박씨는 여성을 살해한 후 옷을 전부 벗기고 끌고 가 만봉점 풀숲에다가 밀어넣고 옷이랑 신발은 자기 집 앞 냇가 돌 밑에다 숨겨놨다라고 자백했습니다. 갑자기 사촌동생을 불러내 외진길에 차를 세우고 자신의 범행을 털어놨다는 박씨. 그는 동생 김씨에게 자신이 여성을 살해한 날 같이 있었다고 이야기해달라라며 알리바이 조작을 부탁했다는 겁니다. 제보자 여성은 민정씨의 시신이 발견되기 며칠 전 남자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찰은 제보자 남자친구 김씨의 진술을 토대로 박씨를 유력 용의자로 판단해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안 했다고 부인을 하더라고요. 동생 김씨의 말은 사실이 아니고 자신은 여자를 죽였다고 말한 적이 없다. 동생한테 돈을 빌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사람이 죽었는 줄 모르겠다. 돈 좀 빌려달라. 이러면서 알리바이를 부탁했다는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박씨에게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2000년도에 양민정 씨를 죽였습니까? 아니요. 당신이 그 당시에 양민정 씨를 죽이고 저수지에 버렸습니까? 아니요. 당신이 그 당시 양민정 씨를 죽인 범인입니까? 아니요. 범인과 관련된 모든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한 박 씨. 그렇다면 거짓말 탐지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박 씨의 반응은 거짓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으로만 봤을 때 박 씨가 범인인 것이 유력한 상황. 전문가는 박 씨가 했다는 자백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정 씨를 살해해 옷을 벗기고 풀숲에 밀어넣었다라는 부분과 옷과 신발을 냇가 돌 밑에 눌러놓았다라는 표현은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나오기 힘든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시신은 물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풀숲에 밀어넣었다는 표현이 나올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박 씨는 범행을 계속 부인했습니다. 결국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 풀려난 박 씨. 그는 범인인 것일까 아니면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일까. 그 진실은 지금도 만봉천 풀숲에 감춰져 있습니다. 네, 당시에 또 다른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보자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두 관계를 좀 건너뛴 여자친구가 자신의 남자친구가 고종사촌에게 들었는데 그 형이 자기가 죽였다, 뭐 알리바이를 뭐 이렇게 부탁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풀숲에 밀어넣었다라는 표현 때문에 이제 지점을 좀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요. 8월 23일 시신 목격 지점 처음에 풀숲에 뭔가 사람 같은 뭔가를 발견한 게 있었다라는 뭐 그런 부분 목격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뭐 그때는 넘어갔고 이틀이 지나서 8월 25일 날 조금 더 하류 쪽 지역에 물 위에 이제 떠 있는 걸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사이에 이제 그 지역에 비가 와서 처음에는 풀숲에 있던 게 만일에 이 양 씨의 시신이 맞다면은 물이 불어나서 처음엔 풀숲에 있다가 밀려 떠내려온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종사촌 형의 풀숲에 밀어 넣었다라는 부분이 이렇게 따지면 또 진실일 수도 있다라는 추정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실까요? 8월 23일 날 발견을 했죠. 네. 뭔가를 발견했다 정도. 정도로 네. 있었고 경찰한테 신고를 했을까요? 그때는 뭐 그냥 넘어갔다고 해요. 그러면은 네. 그걸 아는 사람은 없었겠죠? 아무도? 네. 사실 근데 본격적으로 발견한 건 25일. 그렇다고 하면은 25일 날 발견했고 지금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한 거는 네. 이 상황에 대한 얘기는 모르는 상태에서 네. 이 여자분이 그 신고를 한 거잖아요. 네. 이 언론 보도라든가 사건을 알고 똑같이 얘기한 건 아니라는 건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네. 일단 그래서 이제 맞을 수 있는데 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이거죠. 할애한 후에
옷을 전부 벗기고 천 풀숲에 네. 밀어놓은 상태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시험하신 분에 따르면 이제 무릎 정도 네. 물도 있고 거기에 물이 이제 있어서 뭐 수촌 아닌데 네. 이런 잡풀들이 있는 네. 거기에 이렇게 쓱 밀어넣었다는 거겠죠. 그리고 옷과 신발은 냇가 돌 밑에 숨겨놨다라고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말이 되기도 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뭐 왜곡이나 아니면 이게 뭐 변조가 없었다고 하면은 이게 너무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얘기할 이유가 없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굳이 끌고 가서 숲 속에 밀어넣고 행위잖아요. 네. 이건 또 돌 밑에 놓고 이렇게 하니까 이건 너무 구체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건 얘가 진짜 경험한 건데 소설가가 아닌 이상 네. 그런 걸 경찰은 이제 따져본 것 같고 이후 이제 10년이 훌쩍 지나서 이 고종 사촌 형인 박 씨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촌 동생 김 씨 그 김 씨가 인터뷰를 합니다. 사실은 자기가 형이랑 돈 때문에 싸워서 그 거짓말을 한 거다라고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근데 하지만 시신이 발견되기 전에 여자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25일 전입니다. 그리고 시신이 발견된 후에도 한동안은 이제 물에 유기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제 상황을 알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진술들이 나왔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전문가는 김 씨가 이제 한번 제보를 했는데 수사를 진행되는 걸 봤는데 결국 형이 이렇게 나 풀려나온 걸 보고 어떤 보복을 당하거나 이런 게 두려워서 그냥 형이 원하는 쪽 스토리를 맞춰준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경찰은 네. 고종사촌 박 씨에 대한 알리바이를 어떻게 확인했는가? 그리고 이 사람의 뭐 성범죄 전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확인했겠죠? 했으니까 네. 그러겠죠? 근데 물적 증거가 없어서 풀어줬다라고 당시 이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요. 물적 증거라는 거는 이 고종사촌 형이 저수지 근처에 놀러갔다가 지나가는 민정 씨를 보고 네. 성범죄 저지해서 죽였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저희가 이 사건 관련해서 지금 현재 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저게 좀 방향성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앞에서 나온 것은 일단 처음에는 이제 가족 관련된 의혹들이 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의 범인인 김 씨 관련돼서 범행 패턴의 유사점이 하나 나왔고요. 그리고 당시에 자신이 굉장히 구체적인 행동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그 이야기를 들은 김 씨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가장 좀 유력하게 좀 파봐야 될 방향은 어느 쪽일까요? 피해자가 거기를 확실히 갔다. 그 근처는 이런 낚시꾼들이 많이 와서 이런 범죄 위험성이 있는 곳이다. 이건 확정적 팩트겠죠? 네. 그러니까 드들강 사건이 벌어진 거고 그럼 드들강 사건처럼 유사한 범죄가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예요. 이 박 씨란 사람이 이 드들강의 범인처럼 그런 식으로 이 근처에 자주 오는 사람이었다. 라는 것만 확인하면은 네. 박 씨 쪽이 더 유력한 용의점이 있겠죠. 네, 그건 진술의 구체성 때문에 그렇죠. 진술의 구체성 때문에 그렇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는 시신이 발견되기 전에 네. 신고된 거기 때문에 발견된 후라고 하면 의심하겠지만 네, 네. 그러면 이거는 실제로는 뭔가를 알고 있는 거는 확실한 거죠. 드들강의 범인은 좀 아까 애매한 거는 그랬어요. 네. 그래도 분명히 정액이 있었고 그리고 한 번 범행을 거기서 했는데 네. 다시 또 그 범행을 거기서 또 했다. 그리고 여자친구도 거기에 데리고 가고 그랬다. 그 정도인가? 그 드들강의 범인 애가? 네.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얘는 성범죄에 특화된 애가 아니고 네. 그냥 강도범이거든요. 그러니까 드들강의 범인은 사실은 이 민정 씨 가능성은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미제 사건이니만큼 이 고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뭔가 좀 수사가 좀 진척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방송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아름다운 재단 관련돼서 계속 저희 후원을 하고 있는데요. 아름다운 배성우 프로파일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둘 다 네. 아름답네요. 그렇죠. 네. 뭐 50이 넘으면은 이제 오늘 내일 하니까. 아니, 아니, 어떻게 슬프게 하세요. 황혼. 네. 이런 거 좋죠. 네, 알겠습니다. 그, 지난해에요. 아름다운 재단에서 이 18 어른 캠페인 한 덕분에 저희가 18살, 만 18살이면 나와야 된다고 한 게 다행히도 24살까지 보호기간을 연장을 해준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8 어른 캠페인이 계속되는 이유는 20대 초반이
사실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는 기간이라 동시에 예를 들어서 뭐 학업, 학자금, 취업, 주택자금 준비에 동시에 이루어지기 힘들어서죠. 특히 이제 요새 집값, 거주 부분에 있어서는 네.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고요. 또 학자금 문제도 사실 뭐 부담이 많이 되고 또 이제 집 보증금, 뭐 전세금은 사실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일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게 사실은 어렵죠. 저에게도 가족 하나 없이 이걸 홀로 다 해라. 너 혼자 이 세상에 나와서라면 굉장히 좀 못할 일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께서 18어른 캠페인에 관심을 기울여줘야 할 이유입니다. 네, 크라임은 보호종료 아이들을 위해 노력하는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크라임은 팟캐스트 플랫폼 팟빵과 유튜브 통해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프로파일링 컨텐츠 듣고 싶으시다면요, 설명란에 주소 클릭하셔서 팟빵에 프로파일러 배상원의 크라임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